자, 오늘 우리 주민토론씨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이번에 예. 신곡을 내셨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아, 지금 이 목소리 하시는 분은 참고로 주민토론씨님의 직원이시자 의료사무소 원이신 흥씨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흥씨도 들어오셨나? 함씨. 예. 내 직원 보낼 뻔. 지난번에 오셨을 때 네. 뭔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같이 연주만 시키고 간 것 같아가지고 3시간 반을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오늘도 한 4시간 더 하셔야 돼요. 이럴 줄 알고 낮잠 자고 왔거든요. 그때 방송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원래 그때는 생각이 없었는데 앨범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앨범이 나왔고요. 앨범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프로듀서 노드님이랑 같이 네네. 한 앨범인데요. 이제 콜라보레이션으로 제가 이제 뭐 비트 이런 건 잘 모르니까 이제 자문을 구해가지고 콜라보레이션으로 낸 일렉트로닉 같은 느낌의 곡입니다. 원래 재즈만하다가 이제 좀 범위를 넓혀보고 싶어서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일단은 저희 조촐하게 함씨랑 흥씨 데려다가 혹시 신곡을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저 왜 부른 거지? 드럼치라고. 아, 드럼치라고요? 여기다가? 뭐 가능할까? 네. 이거? 라이브로?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곡이 짧은데요. 그 짧은 곡 안에 최대한 많은 흥미로운 요소를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재즈곡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네. 재즈 같은 부분이 나와서 근데 이제 1분 됐을 때쯤에 이제 이건 재즈가 아니다라고 자기 주장 딱 어떻게 해요? 어떻게? 중간에 이제 피아노, 솔로 피아노로 연주를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비트가 딱 들어오면서 이제 와 뭐야 약간 이렇게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808 같은 비트가 들어오나요? 네, 완전 일렉트로닉 그 자체. 한번 들어보고 흥씨랑 흥씨도 카피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바로 가시죠. 오케이. 네. 바로 가볼까요 그러면? 네, 원, 투, 쿵치, 쿵치. 오, 좋은데? 오, 뭐야 라이브로 하는 거. 반복하세요. 뭐야? 직원 솔로? 잘하는데? 내 곡 뺏어갔어. 직원 내리 솔로라는데요? 아, 너무 잘하지 마요. 지민도로시님 문세레나데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작곡을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제가 크루즈에서 격리하고 있을 때 한 달 반 동안 진짜 사람의 머리카락 한 줄도 보지 못했거든요. 예예. 그때 이제 쓴 곡이에요. 방 안에서. 야, 이런 곡을 크루즈에서 격리할 때 쓰셨다고요? 네. 크루즈에 있었을 때 키보드 조그만한 게 있어요. 그것만 있었단 말이에요. 피아노는 없었고. 그래서 이게 신기한 게 베이스 리프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딱 그 키에 맞춰서
칠 수 있는 정도의 베이스라인이에요. 아~ 건반이 몇 개의 건반이었는데요? 진짜 얼마 안 되는 거. 두 옥타브도 안 되는 거였어요. 아~ 와 노래가 진짜 다채롭네. 원래 이 부분 없었거든요. 이렇게 빨라지는 부분. 근데 아, 네. 이 부분 이제 크루즈에서 나와가지고 한 거라서 여기서는 범위가 아. 넓어져요. 아. 아까 전까지는 이제 크루즈에서 만든 거고 네. 여기서부터는 네. 이제 현생 살면서 만드신 네. 거고 1집이랑 2집이 행보가 완전 다른 느낌인데 앞으로는 어떤 음원 활동을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클래식 피아노를 준비하고 클래식 피아노요? 네. 갑자기요? 좀 뜬금없긴 한데 어 진짜 매번 다른 장르를 하시네. 이렇게 어. 하는 걸 넓혀나가서 나중에 합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 재밌겠네. 제 유튜브 채널에 꿈나무들이 또 많습니다. 지민도로 신인 같은 경우가 그 밟아온 길이 그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 궁금해요. 그래서 어떠한 네. 삶을 살아오셨는가. 아. 버클리는 도대체 어떻게 수석 입학을 할 수 있는가. 네. 그 입학하게 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 좀 궁금해요. 사실 어렸을 때 유학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별로 꿈도 없고 그냥 기계같이 피아노만 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좀 부모님이 시켜가지고 하는 게 컸었는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때려치면서 생각이 많았거든요. 때려쳤으니까 대학은 정말 잘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한국 학교만 붙어도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유학은 생각도 없었는데 한국에서 예대를 잠깐 다녔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안 맞아서 그때 유학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한국에서 보고 학교를 다니면서 네, 그러면은 원래 재즈 피아노를 전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재즈를 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게 처음으로 접했던 그런 코드를 보고 읽는 거였거든요. 어쩌다가 재즈 피아노를 그렇게 공부를 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좀 TMI일 수도 있는데요. 그때 그 시절에 빅뱅 팬이었어요. 근데요. 갑자기? 예. 근데 그때 GD 분이 경희대 포스트 모던 학과를 가셨거든요. 제가 딱 그때 시작할 때쯤에. 예. 근데 거기에 실용음악과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딱 엄마가 실용음악과라는 데가 있다. 혹시 피아노를 계속 할 생각이면은 클래식 말고 이 학과를 가보지 않겠냐 했는데 마침 그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여기 경기도 포스트 모던 학과를 갔는데 내가 들어가면 그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정말 단순한 이유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영어를 배운 계기랑 약간 비슷하네요. 저도 약간 미국인 여자친구 만들어서 영어 공부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숙연해지네요. 본인도 길이 못 만나보셨잖아요. 아 맞지 그러네.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다? 모티베이션이 중요하다. 아 그러네. 사소한 모티베이션이 중요한 법이에요. 그때 그것 때문에 네. 진짜 열심히 했던 것도 있죠. 진짜 재즈네. 보컬리는 그러면 어떻게 입학하시게 된 거예요? 한번 봐봤어요. 일단 처음에 너무 비싸고 그걸 학비가. 너무 잘 아니까 이제 네. 처음에는 좀 대충 준비해가지고 장학금이 갈 만큼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열심히 해낼 자신이 없어가지고 멀기도 했고 그래서 다니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때려치고 그리고 바로 이제 버클리를 준비해서 들어갔죠. 시험은 어떻게 봐요? 저 일본 가서 봤어요. 아 진짜요? 이건 꿀팁인데 일본이 조금 더 재즈 뮤지션이 가가지고 보면은 더 장학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게 나라마다 아 나라마다요? 네. 그러면은 일본에 가서 일본인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아 제가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이미 한국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시험이 있다는 걸 누가 듣고 이제 간 거거든. 난 또 위장 시험 봤다는 줄 알고 아우 그랬으면 지금쯤 버클리에서는 얼마나 있으셨어요? 버클리에서 한 5년 아 근데 졸업이 더 힘들다는 얘기가 많던데 저는 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게 다른 나라보다 더 내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정도의 열심히 하는 정도면은 졸업 쉬워요. 그러면은 한국인 중에서 버클리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다? 아니야. 그거는 본인 소신 아니면은 재정적 너무 비싸요. 진짜로 말도 안 돼. 학비가 얼마나 돼요? 5천만 원이었나? 진짜? 1년에 5천 원이라고? 근데 유학생들이 다 그런 것 같아. 나도 옛날에 이제 미국 대학을 진학을 하려고 막 군대를 갔다 와서 유학을 가려고 미국을 갔어요. 3개월 동안 미국 대학교를 다짜고짜 찾아가서 인터뷰를 좀 봤었어 몇 군데를. 뭐야?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몰랐네. 학비를 보고 많이 놀랐어요. 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장학금을 받고 공짜로 다녔다는 거 아니야?
박수. 어 그러면 전액을 받으신 거예요? 네,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전액이에요? 장학금 시스템이 좀 되게 특이한 게 원래는 사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거기는 입학할 때 장학금이 평생 그냥 가는 거예요. 입학할 때 저는 전액을 받았으니까 졸업할 때까지 그냥 무조건 전액. 대신 이제 뭐 너무 그 학점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근데 이제 그 테크를 제가 잘 샀거든요. 이제 아. F는 학점을 안 들어가니까 아. 이제 그렇게 조금씩 밀어가면서 했었고 아 F는 학점이 안 들어가니까 네, 그건 이제 F를 일부러 받으면서 기간을 좀 늘리셨군요. 그쵸, 이건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꿀팁이지 꿀팁. 네. 아 그리고 저희 조력사무소원에 35님을 직원으로 고용하셨던데 아.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거는? 제가 이분을 원래 알고 있었어요. 매력님 유튜브 보고 거기서 항상 나오잖아요. 함씨 함씨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인지는 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인력을 구할 때 메일이 정말 많이 왔는데 어디서 본 이름이 있는 거예요. 파만시티버 이거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이러고 이제 읽어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매력님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매력이가 쓰면은 왠지 일 잘 넘을 것 같은 느낌. 함씨 네, 우리 사장님이랑 일하면서 오늘은 말할 수 있다. 제가 좀 쉴드 해드릴게요. 잠깐 뭐 이어폰 빼고 있을 까요? 저거 일 시키신 거 말해도 돼요? 어떤 거? 난 잘해준 기억밖에 없는데. 아, 이번 신곡 있잖아요. 이거를 피아노 2단 악보를 제작해달라 하셨어요. 아, 그렇지. 수당 받으시잖아요. 아, 받았어요. 뭐야, 이거 안 받은 거 같아. 받았어. 이번 곡이 근데 되게 어려웠어요, 이거 하는데. 아, 진짜요? 네. 바로 해주지. 아, 그냥 이 곡을 나한테 수주했다는 거 자체가 불만이었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아, 근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제가 만들라. 하다가 너무 어려운데 이러고 내 곡인데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러고 아 함씨가 있었지 이러고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만 악보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맞아. 이거는 미안해요. 우리 연주 하나 해볼까요? 제 키보드 세 명이서 스탠다드 하나 할까요? 좋아요. 둠 베이스 손드럼 피아노. 오케이. 아우텀 리브즈 먼저 해봅시다.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ng. And soon I hear old winter song. But I miss you most of all, my darling. When autumn leaves start to fall. 좋아하는 재즈곡이 뭐예요? 저번에 말했었던 것 같은데 You Must Believe in Spring? 아 이거 죽이는 곡이에요. 근데 이거 연주하면 이제 여기 분이 완전 울부울 수 있거든요. 아니요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틀어놓고 딴짓을 해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배경음악으로 와도 제격인 곡이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실제로 하는 드럼이 아니야? 예, 네, 손드럼이에요.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갑자기 궁금해진 게 제일 재밌었던 수업이랑 제일 재미없었던 수업. 제일
재밌었던 수업은 앙상블이 항상 제일 재밌었어요. 앙상블. 이제 친한 교수님들이랑 이제 가면은 거의 놀다 왔거든요. 앙상블이 뭐 하는 거죠? 앙상블이 합주. 합주 수업 하면 이제 테마가 있어요. 누구 합주? 막. 뮤지션을 정해서 그 뮤지션의 헨크 모블리 합주 막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 사람들의 곡을 막 연주하고 하거든요. 근데 말이 그거지 가면은 그냥 애들끼리 놀고 교수님이랑 친해져가지고 막 밥 먹으러 가고 그런 수업이죠 뭐. 날먹 수업이네요. 날먹 완전. 제일 싫어했던 클래스는? 너무 많은데? 그럼 엠텍이라는 과목도 있고. 네. 엠텍이 뭐예요?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막 악기에서 어떤 주파수가 나와야 이런 수학적 공식이 완성되고 이런 수업이 있었는데. 아, 그걸 음향 수업이구나. 음향. 네, 그때 음향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거 하면은 수학 공식을 막 풀어야 되니까. 근데 재즈가 되게 약간 이과적인 음악이더라고요. 모르는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막 화려하고 약간 규칙이 없어 보이고 이러는데 사실 보면은 정해진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클래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악보가 있으면 그대로 치시는 거잖아요. 그치. 재즈 피아니스트들은 엑셀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맞죠. 그래서 머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연주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아, 머리 구조가 재즈 뮤지션들은 진짜 다들 독특해요. 저는 재즈 보면 이제 스케일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까지 쓰거든요. 근데 그 13만 있는 게 아니고 13에서 플랫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네. 이 13번째 음을 플랫해가지고 넣어야겠다를 0.01초만에 계산을 해가지고 치는 거죠. 잠깐만. 그러니까 13개의 스케일이 있다. 그거부터가 이해가 안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서 솔로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보이싱 코드를 잡을 때 이 여기서 1부터 13까지 있는데 여기서 13이랑 9랑 3이랑 7이랑 선택을 해가지고 눌러야겠다.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은 어려운데 예. 치기도 사실 어려워요. 이게 이 음을 땅 쳤을 때 아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쳐야겠다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아 얘는 이 음이니까 이 음에는 이 스케일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재즈 는 밴드 구성이 되게 다채롭잖아요. 본인이 좀 선호하시는 밴드 구성이 있어요? 악기 구성? 피아노 트리오가 제일 재밌고요. 피아노 트리오면은 어떤 악기들이 구성되죠? 피아노랑 콘트라베이스랑 네. 드럼. 지금 이 구성이네. 아. 그게 제가 제일 원래 많이 공부를 하던 거기도 하고 내적 관종이라 그런지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그렇죠. 유일한 순간이거든요. 그 구성이 제일 재밌긴 한 것 같아요. 그 트리오가 제일 좋다고 하셨으니까 트리오 네. 연주 하나 보여주시죠 그러면. 대박.